자, 믿음과 상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믿음 시리즈라는데 이를 기억해요. 이거 다섯 번째거든요. 첫날은 뭐였어요? 믿음과 비전. 두 번째 날 믿음과 능력, 기도. 세 번째 믿음과 사랑. 네 번째 믿음과 감사. 네, 오늘 믿음과 상. 한번 제가 처음을 시도를 해본 거예요. 성경의 맥을 좀 딱 뚫고 좀 잡고 싶어갖고 한번 해봤더니, 아,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 좀 분명 명확한 어떤 것이 되구나. 그 이제 프린트물 나눠줬는데, 예, 한마디로 믿음과 오늘 상인데요. 믿음과 상, 다 상. 예, 이 상, 우리가 천국에 결국 상을 어떤 것 받냐, 인생에 성공이냐 실패냐 결정나요. 이 땅에 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을 가서 받아야 되는데 누가 상 받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상의 관계로 제가 말씀드린데, 상이냐면, 자, 믿음은 항상 이제 말씀 믿는 거죠. 말씀. 믿음은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 성경 말씀인데, 이걸 말씀 믿는 건데, 이걸 행하게 되면 열매가 맺게 되고, 열매가 상으로 되는 거죠, 결국은. 근데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발전기다, 발전기. 발전기. 믿음이 발전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동력. 사실은 이 발전기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무에 끌고 가잖아요. 기차 같으면 화통, 화칸이. 결국 그 믿음이,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일 많이 하면 상 많이 받는다. 알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지. 5마력 발전기 갖고 50마력에 부활하면 안 움직여. 그리고 까딱다네. 안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5마력을 50마력으로 키워주고 50마력에 짐을 실어주자, 이 말이야. 아멘이죠. 근데 5마력에다가 50마력 하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이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어떻게 하냐고. 시험 들어버리지. 안 되죠. 못게 자는 사람은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고서 받아들인 것인데, 하나님 말씀 사랑이거든요. 뭐, 아, 나를 사랑해서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살아라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연애편지를 내고서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전류가 흘러와도 발전기가 5마리 갖고는 그 이상 안 돌아가요. 50마리 발전기를 만들어줘야지 전류는 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심어줄까? 한마디로 은혜를 줘야 돼. 설교 은혜 받으면 성도 헌금합니다. 헌금 내기 위해서 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 은혜를 어떻게 줄까? 저부터 참 실패가 강단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보러. 이래서 이래서 말해서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말에, 아, 그리고 새벽 예배 때 그리고 후회를. 바보야. 멍청아. 왜 그런 얘기 했냐.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밀어내갖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어쩌란 말이야. 어떻게 해란 말이야. 응? 힘을 실어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면 알아서 올 건데, 왜 네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 안 돼요, 목사는. 진짜요. 나는 실패 많이 그래. 하고 싶은 얘기. 속상한 얘기 다 스트레스 풀어버려. 어쩌란 말이고, 뭐. 어쩌란 말이고, 은혜를 줘야지, 은혜를 줘야지. 하나님 만나게 해야지. 은혜 받으면 다 할 건데, 우리가 부부간에도 남편 뭘 원하는지 알아요. 아내 성격 안다니까요. 근데 기분 나쁜 게 안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줘봐. 오늘부터 남편 기쁘게 해줘봐. 아멘이죠? 아내 기쁘게 해줘.
믿음은요, 절대로, 우리 믿음이죠. 믿음의 발전기를 다 믿음을, 안 되거든요. 예,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자니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 식물이 이건 뿌리를 어쨌든 부대주고, 걸음해주고, 쪽쪽 빨아먹고, 은혜를 주면 될 건데, 뭐 걸음을 안 주고 어쩌란 말이야. 또래 갖고 있구만. 흙이 옥토해야지. 그래, 어떻게 하면 믿음을 심어줄까? 어떻게? 그러면 믿음, 네 믿음이 영이 흘러가야지.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 믿음의 능력, 믿음이 발전기인데 발전기를 돌려줘야죠. 마력을 올려줘야죠. 할렐루야. 여기서 많은 사람 실패를 하더라고. 여기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심어줘. 다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할 마음이 없다, 의욕이 없고, 힘이 없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힘을 줘야지, 힘을. 믿음이 에너지라고요. 할렐루야. 아, 사실은 어떻게, 믿음 갖고 다섯 번째 계속 믿음 시리즈를 할 수가, 아, 믿음 어떻게 믿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말씀의 생명, 하나님의 너를 사랑한다고 확실히 알고. 근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네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더라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 그러니까 믿음이 흘러가야 돼요. 믿음이 영이고 생명이요. 생명제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냥 서른이 넘었기네. 프린트 이렇게 많이 해갖고 지금 이제 빨리빨리 끝내야 돼. 핵만 잡아. 저 이제 어디에 주제였냐면 믿음과 상호관계를 챙겨보라고. 믿음하고 상호연계 어떻게 해? 믿음이 기초요. 그러면 내가 보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상이 있다. 딱 그랬어. 이게 상. 일단 말씀.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한마디로 이걸 알아야 돼. 십자가 부활을 통과해야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 버려, 이거. 이걸 알아야 돼. 이것 빼면, 이걸, 십자가 없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부활, 십자가 부활의 핵심이 빗나가면, 기독교는,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부활 통해 성령 와야 되는데, 그거 없는 인생은, 이건, 뭐라 할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이고 능력도 없는 거고 죽은 신앙. 예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는 없어. 하나님 없어. 생명, 성령이 없어. 그냥 십자가 없으니까. 피가 없어. 피로 죄용서 주고 마귀를 쫓아줘야 되는데 더러운데 어디 가 성령 와. 근데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착 순종한다. 이게 엄청나 무슨 사건이냐면 내 안에 내 가슴에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절대 그러면 순종한다. 왜냐하면 나의 왕으로 하나님 모신다면 나도 주인으로 두고 예수 주인으로 두 주인이 어떻게 있겠냐고. 한나라의 왕이 둘이 있을 수 없거든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내 주인으로 나면 내가 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종이 되려면 죽어야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 순종하라, 이리라 저리라 나를 꼬봉이가 시켜먹으려고 하네? 하나님이 너를 육성을 죽이고 죄성을 깨뜨리고 네 영을 죽여서 네 가슴에서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이요. 모든 기적은 부활, 성령, 성령은 십자가 있을 때 오잖아요. 근데 네가 죽어야지, 부활하지. 나는 날마다 죽나라. 여러분 지금 사회 막히고 목회가 막히고 인간이 복잡하고 이건 있을 수 없어. 저 사람 나한테를 배신할 수 있어. 막 우라통이 터지네. 그럼 봐요. 네가 이제 내 예를 들어서 내가 네가 해결한가 보 어떻게 해결한가 딱 보신다고요. 기도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여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계속해줘. 말도 아닌 내가 해줘야 돼. 저거 인간도 아니야. 근데 사실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욥이 그러잖아요.
갈대아 스바 사람이 뺏어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뺏어갔다고 했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지. 아니 갈대아 스바 사람이 가져갔잖아. 갈대아 스바 사람하고 싸워. 여기서 절대 해결 안 나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겠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지나고 딱 봐. 너 이제 네가 어떻게 해결한 거 보자. 십자가 부활로 해결한 거 보자. 이거 보신다니까. 십자가 부활로 해결한 거 보자. 나는 날마다 죽느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꾸 악한 귀신을 쫓아다니는데 그 내가 오늘 밤에 이 밤에 내일 이래야 되네. 이제 내가 죽어버려야 되네. 내가 손해봐야 되네. 헌신 희생해야 되네. 그 사람 관계 가운데 내가 돈을 벌고 무엇이 이익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데 네가 그 순간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니? 용서가 되니? 막 이제 그러고 이제 나를 다루시는데 알았어요. 죽을게요. 죽어야지. 어차피 나는 죽으러 온 것인데 주님이 일을 못하게 하면 너야 너 네 생각 이로운 생각 바로 그래서 복종해야 된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순종의 시작과 부활을 삶을 통해서 근데 사실 한번 죽어지면 5마리 10마리고 이제 늘어나버려. 마력수가 이해가 되세요? 또 죽어 사건이요 엄청나게 아주 이 100마력이 되려면 100마력짜리 무기가 딱 왔어. 문제가 터져서 100마력을 해결하고 죽어버려. 그럼 100마력의 전류가 흘러온다니까. 할렐루야. 그냥 아니요 죽어. 또 죽어. 또 죽으면 돼. 무슨 자존심 세운 거 아니야? 네가 죽은 거에 뭐 자기 기분 나, 뭐 기분 나쁘냐? 죽은 사람이 기분 아니 좋은 놈이 기분 뭐 기분 내고 있어. 죽어야지. 아멘. 아하. 이것이 진리인데 왜 뺑뺑 돌고 있을까? 내가 이만하면 대단한 설교가고 내가 얼마나 설교 잘하는데 얘 붕이 안 될까? 푸 웃기고 있네. 네가 뭐 설교 잘해야 말씀 살도 묻으면서 죽도 안 했구만. 영이 안 흘러갔는데 이론 지 말마 미사이고 막 대단한 좋은 얘기다 했는데 네 꼬라지도 안 죽었어. 성령이 흘러가야 안 흘러가. 이거 영이 자 보세요. 믿음이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이거 이 자아가 죽어야 흘러가야 될 거예요. 흘러 억합을 깨뜨려야 될 거. 흘러가 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껍데기가 두꺼웠고 혼이 두껍고 내 생각이 많고 복잡해. 세상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게 깨지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모세는 40년 깨뜨려 붙더라고. 40년 깨뜨리고 네 신을 벗어라. 그거 직권양도라거든. 아, 뭐, 그 전에 30년 때 갔으면 모세 말만 해도 뭔 말이 많이 모르겠어. 그래서 마귀 뭔 얘기예요? 마귀는 내가 죽어버린 마귀 도망간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물속이 지나니까 바로한 군대가 못 따라오잖아요. 홍해는 죽음의 강이에요. 세례예요. 내가 시작하고 홍해 건너버리니까 그 애국 군대가 그대로 수장되잖아요. 마귀를. 나를 따라온 계속 마귀가 있다니까. 내가 홍해 바다만 건너버려. 애국군이 거기서 수장돼버리니까. 홍해 바다가, 홍해 바다 없었으면 애국군대가 40년 강에 계속 쫓아와, 그거 따라다녀. 어떻게 해봐, 그거. 홍해 바다가 있기를 잘했지. 근데 홍해 바다, 아이고, 홍해 바다에 놔둬. 홍해 바다가 너 살렸어. 홍해 바다 너 살렸어. 그래, 홍해 바다가 있어야지. 그냥 마귀를 거기서 다 전멸시켜버려야지. 누가 그 성질 내네. 왜 이렇게 잠이 되냐고. 하나님이 너 시험했어. 네 아내 통해 남편 통해서 시험 보고 있어. 또 이렇게 다 갔더라. 화가 나갖고 막 말을 해. 그때는 이미 마귀가 내 입술을 사용한 줄 알아야 돼. 뭐 성질 나고 막 마귀 팍도 쳐. 화날 때는 딱 말하지 마. 전화 끊어. 내가 기도하고 다음에 전화할게. 미안해. 어떻게 끊어? 끝날 그냥 끊으면 큰일 나. 미안해고 끊어야지. 아무리 화나도. 말하지 마. 성질 나고 말하면 이미 졌어. 마귀 종되었잖아요.
그놈 회개인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갖고 별일 많이 겪어본 사람의 고백이네. 에? 진짜요? 어, 떠졌네. 떠졌어. 아이고, 이게 믿음이 그래. 자, 히브리서 10장 3, 담대하지 말라. 이게 큰 상관이다. 자, 담대함이 뭐니까? 믿음이 담대하며 상을 상얻는다. 또, 히브리서 10장 이제, 믿음의 지는 기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자, 믿음 얘기고 찾는 자들에게 상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찾는 것은 기도고 상 응답인데,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있죠. 시작. 이런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여며 믿으며 주의 원작하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참으사 부끄러운 게 있지 않으더니 하나님 모여 앉으게. 자, 여기서 믿음의 주의 원작하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 생활은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바라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힘 모아야 돼요. 아무리 힘, 이제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은 바라봐야지. 그리고 예수님도 시작을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깨지 않으더니 하나님 보지 우편에 앉으신, 이게 이제 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현대로 따라가면 되지.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 먼저 시작. 자,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룰, 말씀! 법대로 경계하지. 멸류관 얻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 15장 58절 시작.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아 이 너희 수고가 주나 서두자. 그러면 헛되지 않는 멸류관 주는데 더욱 힘써라. 예, 흔들리지 말라.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요. 자, 야고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 보긴 나니 시를 견딘 자가 주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가 될 것입니다. 시험을 찾는 것이 시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멸류관.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4절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내서 달려가라. 표때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절 10절 시작. 보라 주와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자, 상급과 보응이 어떻게 달라? 상급과 보응이 어떻게 달라요? 어? 우리는 상 받아야 돼. 보응 받으면 지옥에서 벌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상이 되게 있어. 그 사람에게. 자, 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헤어지면서 보라 속히 오리니.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이 땅은 불공평하고 힘들어요. 억울하고 분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많이 겪고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상이 많아. 예수님도 고생 얼마나 하셨냐고. 기복신앙. 복 많이 받고 누리고 행복하고 좋아서 할렐루야. 너 영혼에서 울었냐? 한국에서 울었냐? 응? 저기 안디옥에 목요 함께 기도에 갔냐 안 갔냐 물으면 어쩌고요. 나라 민족에서 그래도 갔어라. 별로 그 가고 싶지 않은데 별 재미도 없는데 갔어라. 그래도 설교 은혜도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네가 기도해줬냐? 그래서 복을 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태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있던 선지자 바뀌느니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요. 밖에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해야 울어야지 상이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 5장 4절 시작. 목자 나타날 때 영광에 멸붕할 줄이라. 목자장, 우리는 목자고 목자장 영광에 멸류관을 드리라. 하, 어떤 사람 어마 멸류관 중에 다섯 개 나와. 크기가 또 달라. 오메 다섯 개를 쓰면 모가지가 눌려갖고 무조건 오메 큰일 났네. 그럴까요? 그건 멸류관 아니지.
멸류관 거기 오고 집 오고 같아요. 집이. 네 행안대로 갚아줘. 하나도 없네. 멸류관도 없어요. 부끄러운 것만 적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나를 의의 밀려가 예비됐으므로 죽어 의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네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에게. 자, 이게 여러분 세상 죄악 지은 사람 예수님을 사모할까? 안 하죠. 죄 이런 사람은 사모가 돼요. 이제 와서 오시면 썩었다고. 이 땅이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야죠. 그것이 상이에요. 자, 권속 9장 입사 시작. 다른 자 다 다르자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다름질하라. 자, 여기서 밀루관이 싹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섯 개, 나머지 죽도 충성하라, 일곱 개 다 이기는 얘기예요. 안 정해졌어요. 여러분, 게임한데 이미 다 정해놓고 게임하면 누가 그거 보겠어? 그런 게임도 있어요. 레슬링은 보통 그래, 레슬링. 레슬링은 속아. 다 정해놓고 해. 응? 근데 나머지 뭐, 일반 게임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 그거 말해야지. 그 뭔 재미로 보겠어. 그 정해놨는데. 안 정해졌어요. 저는, 온 거에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조길자 사모가 계시록 5장 5절 말했거든요. 기억해요? 뭐라 그랬어요? 유다지파 사자가 이겼다. 일곱인을 때리라.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6월 6, 7, 8 금식일 때 사자가 이겼다. 불이 떨어지고 이 교회가 강주를 살린다. 한국을 살리고 북한 살리고 세계 살린다. 어? 믿어줘요? 그 나는 믿으러 갔지. 어디서? 왜냐하면 알았어요. 아까 5마력, 10마력 똑같은 말이요. 그거 내가 믿, 5마력이 100마력인지 1000마력인지 네가 알아서 믿은 만큼 이르러지 억지로 믿으라고 하면 과부하여. 마력이 적은데 어떻게 해? 믿음이 많은 거 어떻게 해? 나는 그 믿으라고 하면 뭐 돼? 그 믿으면, 강요해서 믿으면 되고 안 돼. 하나님은요, 그거 없어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 믿기를 원하셔. 하나님 하시면 된다. 아브라함에게 독자에서 번제를 드리라. 여기서요. 십자가 발이 그걸 쌓아버리죠. 아들을 칼로 내쳤어. 죽어버렸죠. 십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막았어. 이미 받은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라노라 하고 여호와 이래 옆에 수풀에 양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양을 잡아서 하나 드릴 때 아브라함이 눈물 흘리면서 내 아들 대신 이리 여호와 이리 양이 있었구만. 이미 양은 준비돼 있었거든요. 그 시어머니라 그런데 다시 시작과 부활의 사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십자가 부활인데 여기서 아브라함 경험이 돼 믿음으로 구하는 도리를 완전히 깨뜨려갖고 나타내 본 사건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을 열어버린 거. 아브라함 아니면 우리는 율법 지키고 죽어야 돼. 구원 얻을 수가 없어. 단단히 시작하면 믿으면 되는 건데. 너도 네 독자를 바쳤으니 나도 내 독자를 바치리라. 너 독자 한번 3일길을 머리하자면 가봐. 너도 죽겠지? 네 마음속에 아들 사흘 죽여놨잖아. 왜 3일을 가야 되냐, 모래산까지. 네 아들 3일 동안 가슴에 죽인 너 모습을 내가 보기. 나도 내 아들을 3일을 죽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예행에서 볼 것이고 그림자 하시고 딱 얘기하셨잖아요. 십자가가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한국 교회가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변이되고 있다. 십자가 피밖에 없는데 예수만 구인데 어디로 가냐 지금.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내가 오늘 죽는 것이 능력이에요. 오른밤도 이빨만 내밀면 능력인데. 이것이 쉬운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 이거 절대 흉. 그래서 성령은 뭐 들어오셨어요?
십자가 밖에 죽어지는 죽음을 죽어지게 하지. 뭐 어떻게 죽어? 안 죽어. 죽어졌어. 죽어지게 만들어. 내가 죽어지게끔 성령이 없어. 죽어지게 말씀 못 지켜. 절대로 말씀 용서 못해. 네가 성령은 말씀을 지키도록 예수의 생명 주도록 예수의 심장 들어요. 그 가슴 속에 사랑을 느끼도록 한 거예요. 성령이셔요. 성령이 예수 없는 성령 신비로 가버린 거죠. 성령 보도록 오셨어요. 예수 증거로 오셨지. 예수님 만나면 많은 사랑을 느끼죠. 이게 이상 없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밥은 맛있어. 밥이 항상 밥은 맛있어. 진리는 똑같아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엉뚱한 얘기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살진 않아. 살진 않아. 자,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은 없어. 성령은 부리고, 비치고, 받고, 비리고, 받고, 어쩐단 말이야, 그게. 성령이 부리고, 바뀌는데 어쩐단 말이야. 불도 없구만. 불이죠, 불을. 말씀이 영혈 생명, 영혈 생명 와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논리하고 안 돼. 예수님은 논리로 보자고 말한 거야. 오서 친히 피 주시고, 살 주시고, 뭐, 살, 뭐, 피를 마셔라 했단 말이야. 죽어야 돼. 사람은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런 거 거지 말아야 하니까. 응? 복이 뭔데? 응? 그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응? 자. 그래서, 달려가고, 팍, 애쓰고, 상에 적어진, 자, 조교사 뭐 여기다가 지금, 의다집 사다에다가 막 적혔네. 너 봐봐. 그러면 여기 하나님 나는 믿어요. 12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 계시 5장 5절 나한테 줬어요. 제가요,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내 속으로 마음을 간직했어요. 똑같은 얘기더라. 나는 광주가 중요하고, 광주가 중요하고, 여러분, 내가 믿으라 할 것도 없고, 사줄 것도 없고, 그러든 저러든, 아니, 춘천 김민영 군사가, 그거 한 얘기, 그분 하나에서, 나는 15년 전부터 제가 하나의 음성을 꼈냐고. 하나님. 목욕이도 하게끔 만들었고, 대구에서 가락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또 8월 15일 나오고, 지금, 정광훈 제사 유튜브가 얼마나 뜬지 알아요? 아침에 5만 7천 떴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 13,000. 뭐, 지금 막, 전부, 다 4,500. 며칠 만에 막, 유튜브가. 와, 왜 그렇게 할까? 똑같은 얘기. 광주에 불이 떨어지고, 광주가 살고, 한국이 산다. 그 이외에 똑같은 얘기. 똑같아. 여러 사람. 나는, 그 뭐, 그분들이 해서, 1,000개, 10,000개 떠봐야 필요 없어. 100,000개 떠도 돼. 안 떠도 돼. 떠도 돼. 그런 건 상관없지 않고. 성령이 불이 와야 돼요. 불이 와야지. 뭔 소리예요. 불이 안 와야지. 무슨 필요 있어. 그래서 어쨌다고. 또 어디야. 보험 어디야. 불이 있냐고요. 신부교회라고 두 분 얘기했잖아요. 불이 없는데 무슨 신부가 돼. 성령이 불이 없는데. 자. 그러면서 이 길 닷자마다 절제한 아니 썩을 성령 뭐, 자 말이 빨리 안 돌아가 빨리 넘어가 버렸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읽어 시작. 형제 사랑 계속하고 손님들 잊지 말라. 이로써 부인 천사를 대접하니 자 사랑이고 천사를 대접했다. 이게 뭐예요? 부지 중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되면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뒤집은 사건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3절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인 자들과 맹인들 청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는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이미 받았다. 그리고 갚음 받았다.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청하라.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시에 갚음 받는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 여호와의 말씀 환상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들으라 말하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상급이라. 이게 중요해.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다. 나는 기도 많이 해도 뭐 준 것도 없고 복도 없어라 지금. 뭐 일어나셨어 지금 힘만 들고만. 고나만 오고. 어? 내가 네 상급 아니냐? 내가 상급 아니냐? 어? 자 여러분 가정부 시부모는 돈을 받아요. 어? 아내는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내가 좋아? 가정부 시부모가 좋아? 그렇죠. 어? 뭐 상급 받고 그거 따지고 하냐냐. 아이고 너는 내 가슴속에 안 들어왔구나. 넌 나는 주님 인생 전부예요. 예수님의 순간이 매 맞고 돈 맞고 주고 그리고 그 순간에 스테반이 찡그렸으면 안 돼. 빛이 나가지고 하늘에 막 빛이 막고 천사 얼굴에서 아버지 저도 알지 뭐 용서하소서.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냐고. 그것이 멋있는 인생이라 그 가치관도 없어.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보게 기독교가 지금. 주님에서 죽을 수 있어 멋있는 인생이지. 내가 네 상급이면 되죠. 아멘. 아이고 그래도 이 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없으면 못 살겠잖아. 그래 나도 있어야 돼. 있는 것은 하나님이 따라서 주실 것이고. 아멘. 내가 네 상급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가 되면 이상 하나님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여러분 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부족한 거 있던가요? 다 해줬잖아. 그 다음에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에 밀려간 것이냐 그 강림할 때 우리 주에서 자 여기서 감사한 것이 대사로교가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인데 네가 내 자랑인데 나의 기쁨 밀려간 자들아 내 성도가 내 밀려간이라니까. 고린도서 15장 41절 시작. 이 영광이 다르고 다른 영광이 다르고 별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같으니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은 것 다시 살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햇빛 같은 달빛 같은 부활이 있는데 이 말로 결론 내려요.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않은 것 다시 살고.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어. 욕된 것이 있고 영광을 다시 살고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 다시 살고 유경을 싣고 신령함을 다시 살고. 내 몸뚱아리 드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삶. 그것이 믿음이요. 무엇이 믿음이요? 무엇이 말씀대로 살라니까 사랑해야 되고, 희생해야, 헌신해야 되고, 십자가, 헌신해야 용서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견뎌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세상에 내가 정말로, 분명히 내가 잘했는데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용서해주라고, 무릎 꿇고 빌어주고, 사랑해주고 울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 부도 마귀가 떠난대. 그러면 절대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 이길 수가 없어. 뭐 하나님이 일을 못해버려. 기독교 진리는 믿음이에요. 뭐의 믿음인데? 무엇이 믿음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죽어야지. 십자가 부활. 그러면 더 봅시다. 여기서 믿음을 샀더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건설. 그리고 영혼 때 영혼 구원 끝. 영혼의 숫자 살려내. 민족을 살려내. 이제 그 영혼 구원 시켜. 네가 울고 기도해주면 그 영혼 살아나. 하나님 나라 건설 그것이 밀려가야지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최후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 그 영혼을 마귀 때 있는 영혼을 뺏어와. 깨뜨려. 마귀 깨뜨리려니까 네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성령이 와. 성령이 와야 되는데 네가 죽어. 성령이 오면 마귀 도망갈 것이고 건져내. 살려내.
차라리 내 그런 사람 만들어. 우리가 이민족을 살려야 돼요. 기도의 불이 이 나라 살려야 돼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이대로 가면 방법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다 뭐가 아프다요. 요즘에 내가요 구름을 나는 것 같아. 목사님 방법부터 떠봐야 또 큰일 나요. 어? 근데 제가 이 나이에 내가 목회 38년 한 사람이 많이 실패도 오고 고난도 겪어본 사람이요. 물론 조심해야죠. 까부는 거 되겠지. 근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그랬잖아요. 기도원 300명. 기도원 인생에 300명 나오고 기도원 300명 썼으면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기도원과 300명에서 분리가 안 된다 했어요. 우리 같이 밀고 가는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생명되게.